제14호 태풍 찬투가 당초 예상보단 남쪽으로 치우친 채 남해상을 통과했습니다. 다행히 광주와 전남 지역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요. 태풍이 지나가고 추석 연휴 기간은 대체로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성 귀경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세찬 비바람이 거문도 항구를 훑으며 지나갑니다. 여수 방파제와 해안에도 성남 파도가 덮칩니다. 광주 전남은 오늘 새벽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접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비바람이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항구에는 피항을 온 선박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 태풍이 남쪽으로 내려갔고 빠르게 남해안을 통과하면서 어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큰 태풍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제가 봤을 중소형 정도 되고 이제 바람 영향이 되게 큰데 그렇게 바람도 지금 많이 영향이 없는 것 같고. 태풍의 영향으로 백길은 사흘 전부터 발이 묶였습니다. 운항을 멈춘 전남의 31개 항로 44척 여객선은 내일 아침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섬 귀성객들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선이 지난 14일부터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되었는데 내일 오전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점차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광주 전남 지역은 당분간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좀 끼는 날씨가 되겠고요. 추석 당일인 21일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가 되겠습니다. 추석 당일 밤에는 구름이 다 걷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